안녕하세요. 초보 인생입니다. 자격증 지금 건축 설비계사 공부하고 있는데, 이거 하면서 생각나는 게 있어서 영상 하나 만듭니다. 자격증 다음에 뭐 할까? 일단 시설 관리할 때 저도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일단은 주의사항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설비나 전기나 모르면 일단 손대지 말아야 되고, 시공 때도 마찬가지죠. 모르면서 손대면은 이 복구하는 시간 내내 욕처 먹습니다. 뭐 차라리 모를 때는 모른다고 솔직히 얘기하고 배우는 게좀 좋겠고, 일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뭐 운동 꾸준히 하시면서, 뭐, 할게뭐 있습니까? 게임 아니면 공부지. 술 먹으면은 안 좋고. 아무튼 우리 그 미래라는 게이 정답이란 것도 없는데, 자격증 공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시설 관리 뭐 5년, 10년 이상 하신 분들도 보면은, 지금 전기 소방 있는데 갑자기 산업 안전 기사를 딴대요. 그게 뭐가 좋아요? 그랬더니, 이게 되게 좋대. 그 무슨 일 하는 건데요? 연봉이 얼만데요? 잘 모르세요. 저도 그 산업안전기사라고 옛날에 한몇년 전에 그런 얘기 나왔길래, 그 잡코리아나 이런 데 검색해 보니까 연봉이 한 3천? 그 정도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잡코리아에서는 구인란에 별로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 그래서 그 얘기를 또이 형한테 했더니, 아니라고, 다른 어디 홈페이지 감이 있다고. 근데 그걸 혹시 옛날 거본 건지 좀 의아한데, 하여튼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도 무슨 일반적인 알고 있는 잡코리아라던가 이런 사이트 말고, 뭐 전기 관련 내가 뭐 전기잡 시설잡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이 구직 구인란이 굉장히 많은데, 다 옛날 거안 지우고 막 방치된 거 그런 게좀 많이 있더라고. 그런 거좀 주의를 해야 될것 같고, 어쨌든 정말 모르고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무작정 그냥 자격증만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분은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시설 관리 회사에 그래서 정규직으로 승진하고 오래 잘 윈하면서 살려면은 뭐가 필요해 돼가지고 그런 게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주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전기 들어갔을 때이 사람은 보일러 먼저 따라, 저 사람은 승강기 뭐 기능사를 하든지 교육을 받아라, 소방도 그렇죠. 자격증을 따라 아니면 교육을 이수해라. 그리고 가스를 따라 한네개 정도는 가지고 있으래. 너가 시설을 계속 가려면 네 개는 무조건 갖고 있어라. 그게 전기, 소방, 보일러, 가스를 기본적으로 얘기해. 거기다 이제 승강기까지 얘기하더라고. 물론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좀 맞죠. 있으면 다 좋지. 소장 같은 거 하려고 해도 전기랑 기계, 소방, 그리고 설비까지 있으면 다 좋죠. 그래서 지금의 에너지 관리사인데, 보일러, 가스, 소방. 근데 가스는 굳이 빌딩 같은 거, 주상복합 아니면 가스는 사실 필요는 없고. 근데 있으면 좋아. 승강기도 뭐 그렇죠? 보일러도 마찬가지고. 에너지 관리사 있으면은 예전에 일했던 곳에서 이거 따면은 월급에 10만 원더 준다는 소장님도 계셨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여튼 전기 소방을 하고 뭐 하지 하다가 이제 얘기를 좀쭉 들어보니까, 위험물을 따라, 신재생 에너지를 따라, 건축 기사를 따라, 산업 안전 기사 따라. 정말 책만 잔뜩 사고 포기하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저는 책 아직도 그대로 있고 지금은 건축 설비 공부하는데, 글쎄요,
이거를 추천하는 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자격증 없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시설 일을 하면서 시설만 하시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자세히 모르면서 좀 본인이 어느 정도 알아본 거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듣고 그런가 보다 하는 경우에는 재골날 경우가 좀 많습니다. 책만 쌓아두고 시간 배리고 그나마 전기나 소방의 일부 과목들은 대부분 아까 나열했던 그 시험에 중복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을 잡으려면 전기 소방을 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사실 건축기사입니다. 건축기사인데, 건축기사랑 건축설비기사의 차이점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책을 온라인으로 샀는데 그게 건축설비기사였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건축설비기사를 책을 딱 펼치고, 유튜브에 건축기사 강의가 있습니다. 여러 학원에서 하는 거. 건축기사를 딱 틀었어. 일부는 또 중복되는 과목이 있습니다. 건축 일반 같은 거. 근데, 모르게 며칠을 들었는데, 처음에는 이론을 듣잖아요. 어느 정도. 이론을 저는 조금만 듣습니다. 조금만 듣고 바로 기출 넘어가는데, 조금 듣고 이제 기출 넘어가 보니까 이게 다른 건 거야. 여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 적성을 빨리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일을 하면서 여기에 과장이나 소장님처럼 저렇게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저분들처럼 저 자리에서 저렇게 실무를 할수 있을까? 내가 민원인들과 적절히 대응을 할수 있을까? 응대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내가 좀 어느 정도 판단해 보고, 계속 나가겠다 그러면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전기 소방 있은 다음에 이제 기계 설비 이런 거 가스까지 하면 아무래도 돈을 떠나서도 이렇게 뭐 이직이라던가 취직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죠. 왜냐면은 한명 하면 다 뽑기에는 회사상으로도 회사 입장에서도 힘들잖아요.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더 쓰려고 하겠죠. 월급 뭐 1, 20더 주더라도. 아, 그래서 저처럼 좀, 저는 뭐 소방시설 관리사까지 책을 샀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봤어요. 처음에는 한두 달은 봤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위험물 기능장을 따면은 무슨 뭐 시설 관리사 과목이 면제된다 그래가지고 또 위험물 또 사고. 그래서 위험물 좀 보다가 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책산지 다음 해에 그게 바뀌었습니다. 그 응시, 시설 관리사 응시 자격이랑 면제권이 없어졌더라고요. 뭐 하나 많아야 또. 그 위험물에 대해서 전혀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소방시설 관리사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분, 기사 자격증만 6개, 7개 있는 분이 이제 시설 관리사 한다 하시더라고요. 아, 몇년전 얘기죠. 막 기사만 6, 7개 있어봐야 어떻게 보면, 크게 이렇게 돈을 받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시설관리사 쪽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얘기하기에는 너 그러면 어차피 너 소방 있으니까 시설관리사 쭉 가라 그러시는데, 그분이 저보다 10년이고 20년이고 더 오래 하고 뭐 승승장구 하신다 그래도 그분 때하고 우리 때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똑같이 그분을 따라서 스펙을 쌓고 경력을 쌓는다 그래도 미래는 아마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거를 자격증 공부라거나 이런 걸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시설 관리하면서 건강 챙기고, 저는 점심 때, 저녁 때마다 뭐 줄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변전실 가가지고, 또 운동 챙기고, 잠잘 자고, 술 좀, 저기 하고,
저는 담배보다 술이 안 좋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 하여튼, 영상 이만 마치겠습니다.